정말 이 노래도 노래 좀그 북나타를 너무 잘하거든요. 거기서 쌍장구 다 보여드릴 거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우리 최선아 부모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만 치랬더니 박수만 치고 뭐 2분 다뭐 반으로 꿰매시오.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박수보다도 뭐요? 맨날 누누 얘기하지만 소리 좀 질러줘봐요. 소리 질러주는 게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냥 박수만 막 대충 치고 했는데 요즘은 뭐요? 무조건 소리 질러줘야 되네. 그래야지 분위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 한번 질러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 분위기가 틀려지는지. 다시 박수하고, 함성! 요쪽은, 소리 잘 났는데, 이쪽은, 누님들만 쫙 나고, 요쪽은 다들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집에 가봤자, 뭐요? 맨날 구박만 봐도 사실, 빨리 그렇게, 빨리 나가서 있어갖고 다 나온 거 같아, 보니까. 요즘 진짜요? 인터넷상으로 도는 노래가 내 얘기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남자들이 좀 맞고 산답니다. 뭐 이렇게 광주도 뭐 어디 가나 뭐 똑같지 뭐. 저 서울 경기 이런 데만 맞는가? 다 맞아. 우리 집을 볼때 우리 엄니 아버지도 그랬더라고. 엄마가 빡 소리 지르면 아버지 꼼짝 말아서 막 세탁기 돌리고 혼자 청소 다 하고, 아무튼 다 했어요. 진짜로. 근데 가만히 보게 저도 그렇게 또 따라가고 있더라고. 지랄하고 어떻게 집에 가면 빽 소리 질르면요, 아무리 내가 잘했더라도 소리 쳤다가는 그냥, 여자는 자존심이 세대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게, 아이 한 번만 얘기하지 지랄하고 또 그럼 또 가만히 수약해 지랄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40대 50대도 맞는다고 합니다요. 그 젊은 저도 50대요. 근데 맞고 살자뇨. 왜 맞냐 했더니 요즘은 여자들이 어디 나가도 물어보지도 말래요. 나갔다 들어오든지 자기가 그냥 알아서 들어오고 나가야지 혹시나 물어봤다가는 그날로 갖다 뒤지게 맞네. 명숙이 엄마 어디 나가? 했다가는 그냥 오자마자 그냥 귀싸대기 한대 때린다. 왜? 아 명숙이 엄마 뭐야? 뭐하고 있는겨? 세상에 오자마자 그냥 밤탱이로 그냥 막 눈을 갖다 때리드려. 니가 뭐 어디 뭐 하든 왜뭘 그런 걸 물어보고 따지고 지랄하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 집에서 잘 지키고 월월 돼요? 뭐요? 그런데 60대 70대 되면 그 형님들도 맞았다네. 왜 맞았냐 했더니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 퇴직금 다 갖다 바쳐. 그러고 월급 다 갖고 진짜 철저하게 바쳤어. 솔직히 조금 살짝 삥닥치다가 걸려갖고 뒤지게 또 터졌지. 그래 두 번 다시 못 치네. 그리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딱딱 알아보래요. 그렇지만 못해버려. 그래서 다 갖다 바쳤지. 거기다가 또 미안해. 퇴직하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러게로 집에서 뭐를 해요? 정말로 부인 대신에 청소 다 해줘. 청소기로 다 밀어줘. 그리고 설거지도 해줘. 그것도 미안해갖고 뭐냐면 밥도 해주고 거기다가 빨래까지 다 돌려줘. 세탁기. 그래서 요즘 여자들은 세탁기 그 작동법을 모른대야. 누님 그리 안 그려? 작동법 알아볼러. 아 이거 누님은 됐네. 아 작동법을 요새 여자들이 모른대야.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야? 남자들이 다 돌려줘. 빨래 다 널어주고. 그런데도 때린 자치라고. 왜 때려? 왜 때리지 말아야지. 아니 근데 만화님이 이제 저기 뭐요 연속곡 시간이요. 연속곡 저녁 때 이렇게 딱 밥 먹고 딱 이제 그것도 이제 왜냐면 대부분 여자들이요 아무리 이렇게 감싸고 나왔는데 집에 가도 머리를 클르면 뭐가 출렁 나온디야. 근데 나올 때는 꼭꼭 메고 나와. 뭐 요새 보정이 좋아져갖고 착하면 날씬해져 버려. 엄마 집에 가서 이거를 뭔가 하나 툭 굴르잖아. 뭐가 출렁하고 이만큼이 아주 나온다. 이렇게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 그래요. 그게 집에서 TV를 보고 있네. 열심히 드라마 이제 KBS, MBC, SBS 뭐 좋은 거 많잖아. 뭐 하나뿐인 내 편 끝났을 게 다른데 또 뭐 하나 하고 들은 게 또 저쪽에 다른 거 좋은 거 하고 있어. 그걸 돌리고 있는데 세상에 왜 때렸냐니까 마나님이 저기서 탁 채널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 빨래를 이제 세탁기 다 돌렸어. 그래갖고 내가 앞에다 안 보이게 얼마나 싸놨는지 한 움큼이야. 그래갖고 이제 아장아장 막 걸어갔네. 베란다로 걸어가는데 세상에 뒤지게 패드냐. 왜?
뒤로 돌아가야지, 쇼파 뒤로 돌아가야지, 지랄하고 앞으로 만화님이 채널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 왔다 갔다 얼쩡거렸다고 뒤지게 만들어내는 겨, 때리라는 겨. 어, 시대가 그랬다는 겨. 그런데 80대 되는 그 형님도 맞았대요, 큰 형님도. 왜 맞았어?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눈도 함부로 뜨면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은. 어, 그냥 누구 있다가 눈 살짝 이렇게 찔려갖고, 어, 우리 이제 만화님께서 눈 딱 뜨고, 어, 눈 떠 하면 그때 얼른 뜨고 일어나야 되네. 어, 함부로 떴다가는 한 대 또 그때 그냥 얼른 자, 딱 때린 거야. 그러니, 거기까지는 또 행복한 일이요. 90대, 100세 되는 그 우리 참 큰 그 어른들도 뒤지게 맞았대요. 병원에 누워있대. 왜, 아니, 우리 이제 어르신께서 왜 이렇게 맞았어요? 그랬더니, 응? 저, 우리, 저, 저, 어머님이 한 얘기가 그죠. 네 친구들은 산에서 잘 자고 있는데 너는 왜 안방에서 처자냐고 뒤지게 피디리는 겨. 박수 한번 보내줘 봐봐. 요게 유, 예, 유모가 뜨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박수 한번 박수! 뭘로 뭐 배워야 돼? 박수! 박수!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어? 자식을 다 키워놓고 손자들 보면서도 다 모아놓고 힘들게 세월을 살았는데 어쩌다 함께 여기까지 왔어. 박수 주면 박수.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나를 알아주는데 다 보고 살아. 참맛을 다 보았다 이거야.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좋다!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박수 박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맞는 얘기야. 하리라 아 스리스리스리스리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다!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따끈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저한 맛을 다 먹어 살아 난 모르겠어. 잠시간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게요. 기왕 청춘 한번 돌려보야지. 어, 청춘아 그립구나. 어,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에, 이런 노래가 또 탄생했어. 지금 노래도 새 거요. 처음 나온 거요. 들어봐시오. 예? 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와라의 변장으로 그냥 내비도 하나 더 나가. 자 청춘아 그립구나. 청춘아 우리 오승훈 형님의 노래 신곡 하나 해드릴게요. 배워야지. 아하. 청춘아 나의 청춘아 그립구나 나의 청춘아
CD 살아봤자 하나도 안 사. 그 아래 때문에 안 팔어. 그 대신 부를 때 같이 따라 부르면서 기억을 해놓으셔요. 알겠지요? 네. 혹시나 배우 사람들이나 하나 가져가셔. 여기 다 들어있는 거니까. 아유 참 진짜로 낮에는 이래서 힘들어. 뭐 팔아먹기도 그렇고 CD도 내 거 CD 있어봤자 이따 저녁에 오면 중년들이 다 가져가네. 얘기 안 해도 저거들이 다 가져가 버려. 남들 지금 부르는 거 두 개는 내어놔요. 알겠지요? 됐나? 여기는 모르잖아. 경상도요? 혹시나 하나 했더니 역시 광주는 아니 안 통하네. 광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 자고자. 기어? 그거는 충청도요. 이 얘기야. 응? 아니 충청도는 가면 겨? 아니요. 그것이 충청도요. 야? 말어? 야? 그리고 또 음식 할 때 뭐 혀? 그렇게 하는 게 음식이요? 밥 혀? 이렇게 한 가지만 딱 하면 끄는데 전라도는 조금 뭐 해버렸어? 뭐 해? 이런 걸 좀 붙여줘야 되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어? 맞지요? 이렇게 아무튼 하나 더 나갑시다. 지금 두 개를 부른겨. 언제 벌써 하고 청춘아 어디 갔니? 요거 신곡 중에서 지금 엄청 뜨는 거니까 어른들 다 배워놓으시오. 내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요? 제목이 뭐라고요? 벌써 치매가 오나? 저기 하나는 처음에 노래했던 건 언제 벌써? 두 번째 부른 거는 청춘아 어디 갔니? 요거 먼저 배워놓으셔. 어른들 배워놓으라고 CD도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아들들한테 이렇게 좀 사달라고 해서 집에서 들어요. 자꾸 들어야지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에 진짜로 기억을 자꾸 더듬어야 되네. 그리고 뇌도 한쪽 뇌만 막 쓰면은 왼쪽 뇌를 한쪽을 안 쓰자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그렇게 집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예, 연세 드실수록 이 막 학 접는 거 있잖아. 종이학 접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종이로 갖다 뭐 만드는 거 있어. 막 착 막 끼고 하는 거. 그거 무조건 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요? 어, 하늘나라에서 자꾸 오라고 손짓하네. 어, 빨리 오라고. 그렇게 안 가려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꾸 손가락으로 갖다 뭐 하는 거 이거 자꾸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 참 좋아지네. 잘 읽었죠? 댓글을 걸지 마. 뭐 박수 안 쳐요? 아니 무슨 까먹었어 박수. 어 치매가 왔는 것 같네. 댓글을 걸지 마. 어, 박수 안 치네. 댓글을 걸지 마. 그리한 내 삶에 준비를 못해 긴긴 세월 바람 속에 정주를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반대서 누구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어 갖고 다 그럼 애들 것 저거 집에 다 간다는 건 다 약이 되고 뭐가 되네 무약 되네 잘 줘봐 돼지가 좀 났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으려나 착각도 마라 그래야 내 삶에 견디지 못해 아긴 세월 방황 속에 장주를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앞에서 무언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이 지면은 이제 노래가 엉망되는 거 알겠지? 요거 칠 때는 아예 이제 나오지 마. 요런 노래 푹 나올 때 알았지? 4분의 4박자만 이제 치는 거예요. 요런 노래가 또 있어. 나훈아의 노래 중에서 하나 있어. 사랑은 무죄다. 뭐 알아야 면다고 그러지. 사랑은 무죄다 알아요? 그냥 나훈아 노래예요. 그 하나만 더야 들어가 있어. 4분의 4박자 할 때 나훈아한테 딱 나와보라. 요거는 뒤에서 막 우당탕탕탕탕탕 돼버려. 진짜 요거는 박자가 어려운 박자예요. 요거 칠 줄 알면은 예, 박슬이 이제 떠나도 되네. 응? 어, 요거 이제 하산해도 되는 거예요. 요 박자를 이따가 다시 한번 저기 나중에 배울게. 응? 응? 어이 뚱땡이만 좀 되네. 이거 뒤에 야 뒤에 한번 해봐. 음악. 쿵따단 따단 쿵따단 따단 지지지지. 여기 음악 나오면 좀 해네. 자 그래도 이제 사랑은 무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야 한번 가봅시다. 자. 요게 그거 또 해봐 맞춰 됐어 아니 헷갈리는 거 맞아 하는 거 요거 못 치거든 됐어 됐어
만나보고 싶었어. 도무지 잊지 못했어. 한동안 집이 들었어. 내 가슴을 알았어. 내 모습 불쌍했는지 하늘이 부정했는지 그녀를 다시 만났어. 바퀴가 열린 그 밤에 하지만 우리를 사러 가까이 갈 수 없는 눈으로 운명의 장난 앞에서 말없이 바라볼 뿐 살아서 한 몸이라도 변신의 옷을 썼던 것 죽어도 후회 없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음악이 비틀거릴 때 열정의 리듬 속에서 노래는 보고 있었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러다 미칠 것 같아 마음이 가는 곳으로 왜 난 갈 수가 없는지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당당히 그녀에게 들어가 이젠 말하고 싶다. 사랑은 무죄라는 것 이젠 말하고 싶다. 박수 한번 주시오. 이거 이제 가장 어려운 박자로 하나 해드리겠어요. 이거 못해요 이게. 이제 이게 능수능란해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어떤 박자인지 할 줄 알아야만은 이제 하는데 요거 이 가장 힘든 박자를 준 거예요. 하산 이제 좀 해요. 하산, 조금 허는가 보다, 준현이. 예. 아이고, 아이고, 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그리,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예. 아니, 뭐 타고 하시오? 아, 버스. 4시간 걸리, 4시간? 4시간 걸리죠? 그게 4시간이네, 거의. 3시간 40분. 정확히 아주 시간 되는 거죠. 아이고, 참말로. 박수 한번 쳐줘봐봐요. 서울서 오는 것도 감사한데 뭘 이런 거 이거 한번 꽂아주려고 한번 왔다가 또 바로 가보셔. 내일 또 근무해. 아 진짜로 아 정말 열심히 쉬어요. 다른 사람보다 반장님 위주로 그냥 온 거예요. 반장님은 아유 나 참네. 아니 이제 단원들 보려고 온 게 있네. 예, 진짜 우리 봉우리라는 우리 저 봉우리 공연단을 큰 응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오늘은 전주전에 이제 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난리 전국에서 난리 나게 뭐예요 이게. 예? 전국에서 이제 투어해요. 예. 아무튼 우리가 또 이름 좀 있는 예, 친구들도 많아요. 예, 이제 아무튼 예, 광주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발전돼 가지고 문화가 좀 이렇게 좀 교류가 돼야 되는데 예, 진짜 벚꽃 때 그나마 좀 나와서 우리가 좀 와갖고 조금 홍보하지 광주에 지금 축제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 큰 광역시에서 왜 축제가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에서 유명한 축제가 뭐 있어요? 솔직히 손꼽아서 한번 얘기 좀 해보셔요.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이거 벚꽃 이거 하나 그나마 지나라고 저 이쁜 거 다 잘라갖고 아이고 막 속이 문드러져 버려요. 공원 만든다고 하는데 나무는 그냥 두고 잘 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공원 만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큰일 나고 이 아름드리를 다 비버렸으니 쟤들이 얼마나 불쌍해졌어요. 그냥 벚꽃만 안 됐어. 벚꽃만 안 벚꽃은 다 있어. 네. 자, 이제 요 커밋 그
저것도 피면은 또 아름다워요. 작년 보니까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딱 피는 게 이쁘도 많이 그죠 또. 자 아무튼 그 뭐 했다 말았지? 아, 자 노을빛 세대가 오이 아니라고 했어 세대. 요거 하고 나서 우리 난타 한번 해보자. 어차피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야. 앉아 계시지만서도 혹시 음식관에서도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오. 아주 맛나게 드시고 나도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있어. 그 막걸리 안 시켰어? 술도 한다니 얘가 아니요 파전 먹는 줄. 아니 세세 사랑이 멀시 하나 가슴이
있어요. 광주역에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 내 마음 슬프게 하네요. 어제는 오늘도 부산항 무덤까지 떠나간 그림을 기다리다 소식 좀 전해 전해다오.